스마트폰에 몰두한 나머지 골목으로 접어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납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강가에 빠져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보행 중에 발생한 스마트폰 교통사고는 지난해만 1,300여 건. 서울 시민 3명 중 1명은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한 번 이상 쓴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96%나 됐고, 5명 중 1명 이상이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뭐 이어폰 같은 거 끼면은 소리 잘 안 들리니까 뭐 차랑 부딪힐 일도 있었고. 이렇게 바닥에 요철 같은 거 있으면은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실제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위험 인지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실험해 본 영상입니다. 앞을 보고 걸을 땐 좌회전하는 차를 금세 발견하고 몸을 피했지만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땐 바로 앞에 서야 차가 온 걸 알아챘습니다. 시선이 밑으로 쏠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이제 걷게 되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음악을 감상해서 걷게 되면 기존에 안 할 때에 비해서 한 50%, 한 15% 정도. 사고가 크게 늘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주의하라는 표지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보행자의 시선이 닿는 신호등 위나 아래로 향하는 시선에 맞춰 길 위에도 설치됐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청 앞 등 5곳에 시범 설치된 표지판과 보도 부착물은 그 효과를 검토해 정식 교통안전시설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떤 쪽으로 계속 홍보를 해나갈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독일은 인도에 보행자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가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인지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폰에서의 어떤 잠김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보행자 스스로가 이 부분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준.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통계에 휴대폰 사용 중이란 항목을 신설하거나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 사용 등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